네, 이어서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수급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젠 첫 번째 기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장중에 24%, 25%대 급등세로 시세를 더 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로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강세는 이어지는데 이제 시젠을 오랫동안 카카오처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코로나19 때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진단 키트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PBR이 1배가 안 됐는데 주가가 이러냐는 뉴스를 아직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와, 바이오인데 PBR이 1도 안 될 정도로 저렇게 대단한데 왜 주가가 안 오를까? 엔데믹이 되어버리자 그런 성장의 모멘텀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16만 원 하던 게 지금 3만 원을 하고 있어서 일봉만 보면은 정말 기분이 좋은데 주봉 월봉을 보면은 한숨만 나옵니다. 진짜 2020년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4년째 내리막이다가 이제 지금 이런 소식 때문에 이번 달에 66.82% 급등을 하고 있으나 5분의 1 토막 난 곳에서 68% 급등하니까 지금 티가 안 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4년 동안 쉬다 보니까 주가가 이 어떤 고점의 매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밑에서 다시 매집한 부분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항상 20개월 선을 돌파해야 월봉을 보시면 20개월 선 돌파해야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20개월 선 돌파하면서 또 밑에서 시작이 되고 있죠.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시젠에게는 정말 그 코로나가 왔던 그 시절이 정말 그리운 시절이 될 뿐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코로나 같은 게 한 번 더 닥쳐라고 이게 무슨 저기를 할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게 뭐 질병이란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뭐 수출이 무슨 빵빵 터져라고 응원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이거를 또, 그쵸.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뭐 코로나가 또 와라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참 이 그 제품 포트폴리오의 이 한계란 게 좀 안타깝습니다. 시즌에서 내놓은 2024년도 2분기 실적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2분기 실적이 매출 1,001억 원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11억 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아직도 마이너스 11억 원이고 두 개 분기 연속 적자이지만 이제 영업 손실이 전년 동기로 하면 지금 영업이익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이라고 표현하지만 마이너스니까 정확히 말하면 영업 손실이겠죠. 여기도 지금 그 시즌도 영업이익이라고 하이라이트에 써놨지만 마이너스 11억 원이니까 영업 손실이죠. 어쨌든 지금 영업 손실이 전년 동기는 96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2분기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96억에서 마이너스 11억이 됐으니까 이 올라간 퍼센트지를 보면은 플러스 80억 원이 난 거죠. 근데 뭐, 하지만 아직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그 플러스 된 거에 집중을 한 것 같고요. 물론 이 실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약간 그 바람이 불었죠. 지금 호흡기질환 바람이 분 게 더 크다고 보여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실적도 플러스가 많이 됐으니까 이제 좀 덧붙여졌겠죠. 사실 지금 이런 호흡기질환이 돌지 않았다면은 지금 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6억에서 마이너스 11억으로 80억 원 줄었네. 이게 시장에서 전혀 안 먹혔을 겁니다. 사실. 네. 지금 호흡기질환이 너무 크게 돌고 있어서 이 지금 시젠만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젠을 포함해서 한 20여 개 종목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가 지금 그냥 바이오가 간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바이오가 가는 게 처음에 가던 바이오가 가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원래 알테오젠, 리어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뭐 HLB, 그다음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번졌다가 갑자기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유행을 타면서 예전에 코로나 때 움직였었던 아까 보듯이 시젠처럼 4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주가가 뭔가 밑에서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지금 굉장히 그 바람이 불고 있죠. 네. 똑같이 바이오가 가고 있지만 2, 3주 전에 가고 있던 바이오의 씬과 지금 바이오가 가고 있는 씬은 완전 모양새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젠이 주요 하이라이트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럼 어디서 마이너스 80억이 그 플러스가 됐느냐. 마이콜로 플라스마 폐렴, 그리고 백일에, 100일 동안 기침이 난다고 해서 백일에죠. 백일에가 확산되고 난방구의 수요 증가로 호흡기 세균 검사 매출이 152%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가 매출이 52% 성장했고요. 결국에는
호흡기 쪽에서 매출액이 급증을 했다. 실제로 호흡기 관련주가 급등하는 것이 CGN에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테마로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호흡기는 코로나도 지금 그 저기다가 되죠. 적용이 되죠. 근데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엔데믹으로 가버렸으니까 저 부분이 줄어들어 버린 것이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확산했어야 되는데 다른 쪽에 코로나가 오는 것만큼 오지는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 소화기 질환이 지금 다수의 신규 고객 확보로 매출 47%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화기 질환은 만성적으로 누구나, 저도 소화 불량입니다. 근데 소화기 질환을 막 그렇게 코로나 때 막 전 국민이 난리를 치고 막 진단 키트로 매일 검사를 받고 이런 것처럼 소화기 검사를 받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메꾸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HPV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4년도 1월 달에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를 위한 국제 기준 적합 판정 결과 논문 출간, 이 소식이 있는데 HPV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자궁경부암이 막 폭발적으로 어떤 코로나처럼 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요거를 이거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어떤 검사를 내놨거든요. 그게 이제 신드로믹 검사입니다. 신드로믹 검사라고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검체를 한 번 검사로 끝낼 수 있는 이런 검사를 내놨습니다. 네. 하나 한 번 진단을 하면 뭐 14개의 병원체가 검사가 돼서 뭐 코로나인지 무슨 백일인지 뭐 소화기 질환인지 뭐 한꺼번에 나오는, 그래서 신드로믹 검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를 지금 CGN이 자기 실적 하이라이트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관건이죠.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코로나19가 뭐 굉장히 뭐 난리가 났던 그 시점의 매출을 다시 기록할 수 있을까? 사실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에 따라 그만큼 올랐던 부분에 뭐 응원은 합니다. 제발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왜냐면 시즌도 그 당시에 이제 국민주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시즌도 그렇고 국민주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4년 연속 물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네. 최대한 어떻게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위에 60개월 선이 있기 때문에 오늘 120개월 선을 돌파하고 있는데 그 위에 60개월 선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 파란색 60개월 선이거든요. 이 45,000원에서 47,000원 부분이 일단은 1차적인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CGN 비코로나 부문 매출이 좀 찍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휴젤입니다. 휴젤, 뭐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로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6%대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보톡스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 좋아요. 네, 일단 휴젤도 네. 실적이 좋죠. 2024년도 6월달이 지금 2였는데 P로 이제 확정이 됐네요. 매출액이 954억이고 영업이익이 424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6월이 예, 지금 안 나오네요. 954억, 424억. 이제 이 순이익이 37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지금 반기가 넘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743억, 954억이 나왔어요. 매출이. 그래서 이거를 합쳐보니까 대략 1,700억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난해 전체 온기로 3,197억이니까 지금 벌써 절반 이상이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3,775억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사상 최대 매출액을 또 갱신하게 되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 작년에 1,178억 나왔는데 지금 2분기 동안 지금 660억 정도 했으니까 또 절반이 넘었네요. 지금 예상치가 1,549억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이 1,549억이면은 또 이 지난해 거를 넘어서서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 4년 연속 이렇게 되면 4년 연속 매출액 증가에 4년 연속 영업이익 증가. 4년 연속으로 덩치가 커지면서 마진까지 늘어나는 굉장히 환상적인 모습에다가 영업이익률은 무려 4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00원 네. 팔면 40원 남겨 먹습니다. 지금 휴젤이 이 중에서 이제 보툴리눔 톡신, 요거 보툴렉스죠, 얘네는. 보툴렉스만 따로 떼보면 아까 2분기 매출액이 954억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화장품 매출도 있고 필러 매출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톡스 매출만 떼보면 보툴렉스 매출이 5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 954억 중에 절반이 넘는 510억이
보툴리눔 톡신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역시 보톡스가 효자고요. 네. 나머지 필러나 화장품류가 있겠습니다. 전분기에 343억 원이었습니다. 전분기에는 2023년도 3월이죠. 743억이 매출인데 이 중에 보툴리눔 톡신이 343억이니까 이때보다 지금 보툴리눔 톡신의 매출 비중이 더 커진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전분기 343억 원 대비해서 48.7% 증가한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2월 달에 FDA에서 레티보로 보툴렉스가 국산 그 명이고 미국에서는 레티보로 팝니다. 이게 50짜리랑 100짜리 용량 차이예요. 품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2월 달에 품목 허가를 받은 게 7월 30일 날 처음으로 미국에 선적돼서 나갔습니다. 이제 이게 찍히기 시작하겠죠. 3월 3분기, 4분기에는. 미국 부분이 찍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보툴리눔 톡신, 이 보툴렉스, 미국명 레티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비중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 레티보 판매는 에스테틱 기업인 베네브가 대신 담당을 하는데 아무래도 베네브가 여기서 엑소존, PDO실, 이거 여기 넣는 실이에요.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 이런 미용 의료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통망과 영업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맡긴 것 같아요. 이 베네브라는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536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휴젤은 1년에 매출액이 3천억에서 4천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베네브는 작지만 네. 미국 현지의 영업력과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주목해서 스포트라이트가 우리는 항상 그 대기업 회장님들은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만큼 이 나빠졌을 때 욕을 먹는 것도 사실 당연한 운명이에요. 그게 두렵다면 CEO가 될 수가 없겠죠. 여기서 이제 차석용 매직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 아 정말 LG생활건강 입장에서는 좀 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떻게 LG생활건강에서 딱 넘어가는 그 순간이 LG생활건강이 완전히 추락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LG생활건강에서 차석용 매직 있었잖아요. 네. 설화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서경배 회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양쪽이 다 뭐 매직이었는데 차석용 매직을 17년간 구가를 하시다가 휴젤로 넘어가신 다음에 LG생활건강이 바로 수렁에 빠졌거든요. 네. 중국 면세점이 막히면서. 그래서 17년 연속 성장 신화를 여기서 휴젤에서 지금 18년째 이어가는. 와 대단하죠. 그런 타이밍을 잡는 정말 타이밍을 노리고 가셨다면은 그건 정말 현명한 어떤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ITC 6월 예비 심결 이 판결이 있잖아요. ITC에 이제 그 대웅제약에 걸어서 어떤 성과를 거뒀던 메디톡스가 휴젤로 이제 돌려서 똑같이 ITC에 제소를 했는데 일단 6월 달에 예비 심결 결과에서 휴젤의 균주 절취 사실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최종 판결이 10월 10일이니까 두 달 남았습니다. 만약에 최종 판결에서조차마저 메디톡스의 균주를 휴젤이 훔쳐간 게 아니다라고 판정이 나버리게 되면은 휴젤의 주가에는 날개를 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휴젤은 지금 굉장히 기대감에 차 있다. 이 당시 판사의 워딩이 이겁니다.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 물론 메디톡스는 아직 이 포기하기 이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월 10일이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되겠죠. 물론 네. ITC에서 판결이 나도 대웅제약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또 소송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송 리스크도 지금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네.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처음에 진행되던 그 안 좋았던 상황과는 완전히 지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초반 상황이. 네, 그래서 휴젤에게 좀 유리합니다. 네, 소송 관련해서도 휴젤에게 유리하게 또 전개가 되고 있어서 최종 판결 10월 10일까지 또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까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세니젠 들고 오셨습니다. 세니젠도 엠폭스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인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폭스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종목들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는데 세니젠 어떤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확산되는 거죠. 코로나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작은 코로나가 지금 작은 코로나 테마가 벌어지고 있다. 물론 그 당시에 2020년 3월 달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거기에 물리신 분들은 원하시겠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정말 대공황 수준의 질병 어떤 크리티컬한 부분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이제 진단 키트가 처음에 가다가 이제 뭐 치료제 백신주가 가다가 이제는 평상시에 어떤 깨끗하게 면역력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 나중에 그 기억 나실 거예요. 무슨
도마를 살균하면 뭐 살균이 뭐 LED로 쬐면은 뭐 한 번에 몇 분만에 없어지고 뭐 엘리베이터에 뭐 바르는 필름이 가고 막 이렇게 확산이 됐었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제 진단 키트, 그다음에 샐리드 같은 백신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이제 위생 쪽까지 간 거예요, 이게. 세니저는 이제 위생 쪽에 좀 더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비자 제품도 있어요. 우리 손 씻을 때 손 세정제 같은 거 있죠. 이 세니젠에서도 손 세정제를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니아이라는 식품 제조 가공 장치용 세척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바리스타 분들이 뭐 그 뉴스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커피숍에서 절대 그 제빙기, 그러니까 얼음 아예 먹지 마라. 커피숍에 가서 얼음 달라고 하지 말라. 그 제빙기에 바리스타 아르바이트생이 경험한 그 관을 한번 보면은 절대 못 먹는답니다. 뭐 무슨 매장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죠. 아르바이트가 정말 열심히 세척을 하고, 근데 아르바이트생에 그걸로 안 된답니다. 전문 세척업자가 와야 된대요. 그 제빙기가 오래 뽑다 보면은 그 안에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네. 엄청나게 더럽대요, 그게. 그래서 얼음 먹지 말라고 식중독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 세니아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원래 그 락스 성분의 치아염수산 나트륨 있죠. 이거 막 청소, 화장실 청소하고 이거. 네. 이거, 이게 이제 락스가 성분, 그, 효과는 확실한데, 인체에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니아이는 식품 첨가물로만 구성된 세척제이기 때문에, 요걸로 화학물질 잔류 걱정 없이 그런 제빙기를 깨끗이 세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런 걸로 세척이 된 게 확인된 커피숍에서는 여러분들 열심히 얼주가를 시켜드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들어온 곳이 많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니아이라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진단 부분에 연관된 것도 있어요. 이게 양쪽에 걸쳐있거든요. 세니젠은. 이런 이 위생 부분에도 걸쳐있고 진단 부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CR, 함유소 연쇄 반응이라고 이게 분자 진단 제품입니다. 시젠에서 하는 것처럼. 제네릭스라는 게 있는데 PCR 기술 기반으로 주로 식품 제조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시젠의 진단 키트 같은 게 우리 코로나나 뭐 호흡기 관련 진단 키트, 소화기 진단 키트 사람한테 쓰이는데 요거는 식품의 위생에 관련된 거예요. 식품 제조 단에 들어가 갖고 그 식품의 분자 진단을 통해서 이 균을 균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로 쓰이는 데가 대기업의 식품 연구소라든가 시험 분석 기관, 정부 기관에서 이걸 납품 받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네릭스가 있었는데 요거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일반적으로 배지법. 배지법이 우리 언론에 나오면 그 비커 같은 데가 놓고 거기서 균을 배양해서 하는 거. 그거는 시간이 7, 8일 걸린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제네릭스의 PCR 기술이 접목된 진단 키트를 이용하면은 80% 정도 시간이 단축돼서 신속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 지금 제넥스트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NGS라고 염기서열 분석법인데 384개의 시료에서 16종의 식중독균을 검사할 수 있는 요것도 제조나 유통단에 그러니까 아까 제네릭스는 제조단에 제조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요건 좀 더 진행이 돼서 제조나 유통 단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나가기 전에 식중독균을 검사할 때 쓰는 게 제넥스트 제네릭스 같은 경우에는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연구하는 기관에서 쓰는 거 네. 조금 단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둘 다 식중독균 식품의 유해균 이런 거를 검사하는 이 키트나 진단 도구들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생활 속에 쓰이는 바리스타분들 쓰이는 제빙기 세척제부터 이 직접 손을 씻는 세정제까지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서 어쨌든 위생 관련 네. 그리고 분자에도 양쪽에 얽혀 있어서 오늘 지금 일단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네. 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바이오주들 성격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급등하고 있어서 함께 체크해드렸고요. 투자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즌 수업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